소녀님이 생각하는 그 피해자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네, 혹시 피학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피학대 증후군. 거기에 이제 피학대 여성 증후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덜 맞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너무 맞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게 돼서 덜 맞는 법이 학습된 거죠. 아. 한 피해자분이 피학대 여성 증후군이 있는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처할 거고 이 남자가 다시 옛날의 남자로 돌 수 있다. 왜냐면 그래도 이 남자가 반성을 하니 옛날로 돌이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와서 편지 한 편지는 다 갖고 왔어요. 이 남자 네. 쓴 편지. 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너무 놀랬게도 이 여자는 거봐요. 이 남자 나 좋아하잖아요. 이 남자가 반성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읽어보니 제3자잖아요. 네. 이거 때리고 나서 쓴 거잖아요. 맞기 전에 쓴 거는 없나요? 이랬어요. 네. 항상 때리고 나서 쓴 거예요. 날짜를 다 확인하니까. 어머.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을 걷으면서 네. 뭐가 사랑을 느꼈냐고 이 편지 안에 네. 요거 보자. 그러니까 어제 네가 나를 뭐 화를 돋궈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너도 참고 나도 참았어야 되는데. 이건 뭘로 들려있더니 내가 참으면 안 때린다고 해서 내가 너무 그때 나댔대요. 내가 너무 욕을 조금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맞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맞을 짓을 했다.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가 계속 이러면 때릴 거라고 들린다. 자기는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안 때리긴다라고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마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때서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네, 정말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7월 2일부터 데이트 폭력 3진아웃제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3번 저지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기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재판장에 세우겠다는 건데 보통 데이트 폭력은 이제 약식 기소해가지고 벌금으로 보통을 많이 처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았거든요. 이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거의 실형인데 훨씬 중한 범죄인데 세 번이나 봐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좀 굉장히 분노가 있네요. 삼진 아웃 되기 전에 맞아서 또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삼진 아웃을 세 번은 괜찮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세 번이나 아니까 그러니까 네. 얘기.